끝나버리죠. 이거 무슨 말이에요? 아니 이제 누가 책임을 안 나서 갑자기 나가죠. 무슨 마음으로 종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? 그동안 사실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여자친구가 지금 유방암이 있어요. 그런데 수술을 안 한 채,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한 채로 몇 년이 지났거든요. 최근에 제가 더 정신이 없었던 이유는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어요.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집단 나오고 싶었지만 못 나왔다 이 얘기 하고 싶어요. 못 나온 것도 있고 아주 겨를이 없었어요. 진짜 짜증나고 진짜 짜증나고 진짜 화나. 그래서 연락 없다고 레팅 나온 것도 그렇고. 책만 자식 나면 진짜 모든 게 다 힘들어져. 돈 많이 버는 일에. 시윤님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시윤님은 그게 되게 강해. 내가 알아서 하겠다. 근데 그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, 사실.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안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. 뭐든지 다 책임질 수 있지 않아요, 시윤님. 저는 이거 진짜 둘 다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해.